안녕하세요. 프리티다육입니다. 프리투먼입니다. 자, 우리 고객님께서 캔디케임금을 골라오셨습니다. 예쁘지요? 이야, 예쁩니다. 제가 프리투먼이 굉장히 좋아하는 캔디케임금. 우리 고객님, 지금 제가 이 아이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조금 순둥순둥하고 괜찮은 아이로, 자, 다육이 처음 기르신답니다. 그래서 집에 베란다에서는 이 캔디케임금이 조금 편하죠. 자, 화분을 이 화분을 선택을 해갖고 오셨길래 제가 캔디케임금을 해드렸어요. 처음에 이 아이를 여기다 심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핑크스팟 좋아하긴 하는데, 자, 이 화분에는 조금 안 어울리죠? 자, 그래서 제가, 자, 우리 고객님 가져오신 게 10cm 화분이고요. 자, 제가, 같은 공방분입니다. 같은 공방분인데, 제가 이 아이를, 저 같은 경우는 좁은 데다 심겠어요. 자, 8cm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자, 어떤 화분이 어울린지, 제가 이제, 저도 어차피 요거 심어놓으면은 우리 고객님들께 판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사장님이 먼저 가져온 아이. 자, 여기다가 세포도 너무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개도 안 말씀이나 제가 그랬어요. 다섯. 왜냐면요, 지금 제가 가져온 아이하고 자, 입구 사이즈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섯 포트도 심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기르시는 분이라 자, 방으로 가면 안 돼요. 거실로 가면 안 돼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 고객님들 자, 다육이를 오래 기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자, 다육이는 춥게 키워야 된다는 거. 거의 대부분, 보시면은요, 처음 기르신 분들이 얘네들이 굉장히 더운 데서 크는 아이로 알고 계세요. 근데 쉽게 생각해서요, 우리 아프리카,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약간 썬득썬득하고, 그럼. 자, 요 보면은 제가 요거를 말씀 크게 하셔도 돼요, 고객님. 괜찮습니다. 자, 요렇게. 자, 요렇게 해서 보면, 자, 요렇게 들어갑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골라오신 거, 세 포트. 입구가 넓은 거하고 입구가 좁은 아이를 비교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고객님들께 항상 말씀을 드리죠. 살짝에 살균제랑 살충제를 해갖고 아이를 조금 방제를 많이 해야 되는 아이가 이 캔디케임금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조금 있으면 한 6월 달쯤, 자, 5월까지는 색깔이 이렇게 핑크핑크 예쁘게 나고, 자, 6월 달부터는 이제 살짝 색감을 빼지요. 그래갖고 얘가 도대체 그 이쁜 색이 다 어디 갔어 할 정도로 색을 다 빼는데요.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또 색감 예쁘게 나오는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자,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완전 직강에 이 거리대 키우실 게 아니라 베란다 키우실 거라서 이 아이는 아마 깔끔하게 클것 같아요. 근데 거리대에다 내놓으신 분들은 살짝의 그 습도에 노출이 돼서 장마철에 약간의 그 검은 반점이 막 생기고 직강 때문에 높은 온도 때문에 그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는 방제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고객님 옆에 서 계신데도 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그러실 거예요. 없으신 분들은 친환경 그 저희 집에서는 이제 택배가 잘안 가는데요. 친환경 방제하는 그약 있죠? 그거를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되세요. 그래갖고 살균제나 살충제 조금 많이 쳐주시면 돼요. 요즘 같은 계절에 그냥 물 주듯이 그냥 쳐주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여름을 잘 버티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살짝 방 그늘 해서 키우시면 돼서 베란다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베란다에서 란다자리분에 하나 키우고 있지요. 잘 커요. 그냥 아까 물 어떻게 줘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시들시들할 때물 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아주 빵빵합니다. 그럼 어떠세요? 예쁘지요? 자, 세포도 들어가지요. 자, 우리 고객님 세포도 들어가냐고 저한테 두 포트만 할까 그러셨는데 세포도 여긴 다섯 포트도 들어가요. 조금 빡빡하게. 그래야 나중에 얼굴이 얘가 이제 목대가 쭉 올라오면서 얼굴이 작아졌을 때 이쁜 목대를 내어주면서 얼굴은 요 위에 가서 그리고 이 아이 같은 경우는요 꼬집을 해주시면 얼굴이 더 많아집니다 우리 고객님들. 자, 근데 아무 때나 뭐 꼬집는 게 아니라 저는 웬만하면 아팠을 때 꼬집을 해주거든요. 크게 뭐 고집이 뭐예요? 꼬집이 뭐냐고요, 사장님? 자, 제 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제거 뽑을 건데요. 자, 꼬집이 뭐냐면 이렇게 장갑을 벗었을 때, 자, 손톱이잖아요. 자, 손톱으로 여기 위에 있죠? 이 부분을 살짝 꼬집어 주는 거예요, 사장님. 이렇게. 살짝. 그러면서 여기가 이렇게 비지요.
네. 그러면 여기서 두 개, 세 개가 나와요. 뽀글뽀글뽀글. 그래서 꼬집는다 해서 꼬집이라 그래요. 꼬집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제가 또 제 거는 여기다가 지금 뭐 사러 가셨지요? 네. 그, 사장님이라도 지금 보고 있으니까, 왜냐면 이 아이들은요, 꼭 식재를 해보셔야 돼요. 지금 처음 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해드리는데, 식재를 꼭 요렇게, 뿌리는 요렇게 다 털고 식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웬만하면 퇴비가 안 들어있는 흙 있죠? 우리 관엽 심는 흙. 그런 흙으로 심는 게 아니라, 흙은 전용토를 쓰시는 게 좋으세요. 다육이 전용토요. 자, 요렇게. 뿌리는 다 털어서 원래 식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호리병 같은 스타일하고, 저희가 이거 26,000원씩? 그렇게 판매를 했던 화분인데요. 이 아이도 맞아. 금방 심으니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호리병 같은 스타일의 완전히 좁은 아이. 쟤는 입구가 넓은 아이. 둘 다 어울리긴 해요, 사장님. 어울리긴 하는데. 아니, 독특하게 우리 여기 남자 사장님이 화분을 탁 골라갖고 오시는데 아주 시크하게 딱 한 방에 골라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화분에 맞는 아이를 다육이를 추천을 해드렸어요. 이 입구 사이즈가 좁은 아이가 더 심기가 불편해요. 불편한데도 약간의 나중에 목대가 나왔을 때는 얘가 훨씬 더 예쁘지 않을까요 싶어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꾹꾹이 안 길러보셨어요, 진짜로요? 네. 근데 아까 창틀에서 기르는 걸 알고 창틀에서 딱 기를 거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다육이 좀 키워보신 분인데, 그 창틀과 창틀 사이 거기서 기르실 거래요. 그, 우리 룩 나오면은 그 틈새 선반 있잖아요. 그거 끼워서 키우듯이 딱 그렇게 하실 건가 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시는 분이라 그렇게 하시는데, 원래는요, 얘네들 너무 처음에 하신 분들은 애지중지 하기도 하고, 어떻게 기를 줄 모르고, 어떤 환경에서 기를 줄 모르셔갖고, 거기 창틀 사이에다 둘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원래. 그냥 아예 안에다 들여놓든가, 아니면 아예 바깥에 거리대 내놓는 건가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요거 제 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요거 마사는 제가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제 거 같은 경우는 일단 호리병 스타일이라서 요건 저도 여기다 한번 심어보고 싶어서. 예쁘네요. 이번에 이 캔디케인 금이 목대가 조금 더 있어서 키가 조금 큽니다. 그래서 예쁩니다. 자, 요런 스타일이 됩니다. 제가 앞에 정면에서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 고객님들 방지하실 때도요, 아래서 위로 이렇게 아래서 위로 조금 쳐서요, 아래쪽에도 꺼뭇꺼뭇하게 여름에는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서 위로 이렇게 약을요 쳐주셔야 돼요. 위에서만 그냥 여기서만 살짝 뿌리면은 요 밑에 엉덩이 부분에는 약이 잘 안 가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이렇게 쳐주세요. 목대 있는 애들은 거의 다 이렇게 쳐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요, 자, 우리 고객님 거는 여기 입구 사이즈가 넓은 사이즈라서요, 약간의 요런 느낌이고요. 제 거 하려고 심은 아이는 여기가 호리병 스타일, 여기가 약간 허리가 잘록하니 여기서 딱 들어가서 너무 예쁘죠. 밑에는 빵 빠짐한 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얘는 이제 여기서 잘록하고 얘는 여기 밑에 아래쪽에서 잘록해서 느낌이 이렇게 조금 다릅니다, 우리 고객님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은 어느 쪽이 더 예쁘신지요. 자, 이렇게 두 녀석 다 세포트를 식재를 했습니다. 캔디케인금은 생각보다 집에 베란다에서는 키우기가 괜찮아요. 근데 물이 여기가 바짝 말랐을 때 그때 우리 사장님 여기까지
대야 같은 데다 물을 받아 놓고요. 이 물이 올라올 동안,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초보님들은 잘 모르세요. 그러면은요, 얘를 얼마나 담궜냐. 그냥 아침에 담궜으면 점심때쯤 빼세요. 요즘 같은 날씨에는. 그래도 괜찮아요. 얘는 아까 뿌리가 굉장히 건강하기 때문에요. 그 정도 담궈 놓으시면 물이 금방 올라와요. 한두 시간만 담궈 놔도 되는데, 그냥 제가 요즘 같은 날씨에 길게 잡아서 한 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창문 항상 그 사이에서 키우면 되니까 창문은 열어놓고 저녁에도 열어놓는 게 좋으세요. 얘는 시원한 걸 좋아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캔디케인금 우리 고객님들께 식재하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예쁘지요? 저 이 아이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식재 참 많이 해놨죠. 키핑동이 진짜 많아요. 자, 우리 고객님 데려가서 예쁘게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프리투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